아빠,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오랜만에 온것 같아. 오면 너무 보고 싶으니까. 오기 좀 힘들었죠? 네. 아빠, 내가 잘 못하는데 꽃꽂이를 한번 해봤어. 사실 아빠 좋아하는 음식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거는 제사 때 해드리려고. 그래도 이렇게나마 보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? 준석유씨, 많이 보고 싶어요.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었어요. 10년 넘게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반이 마비되셨는데, 근데 한몇년 있다가 제 아버지가 폐암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까지 너무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어요. 그냥 아버지는 누구한테나 말을 너무 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. 왜 힘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표현을 안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,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 다음은 제가 가장이다 보니까 이 힘든 점을 누가 알았을 때그 힘듦을 같이 느끼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. 우리 아빠의 모습을 좀 닮아갔구나라는 생각이 나이 드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맞아. 너무 오랫동안 아프셨어가지고 뭐 예전에는 뭐 그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. 뭐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있으신 것보다는 하늘나라로 가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, 모르겠어. 어렸을 때는 형제 없는 게 너무 좋았는데, 크니까 보고 싶은 사람을 나눌 수가 없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기도 하고,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. 진짜 너무 보고 싶다, 진짜. 그러니까 오면 이렇게 될줄 알았다니까, 내가.